참고로 이제 그 여기가 8차선인데요. 4차선은 저희가 그 도시철도 2호선 노선으로 해서 철거 제가 살 계획이니까 내년 하반기에 계획이니까 피해 사항 및 주차사항입니다. 당시 기상 특보는 이제 누적 강수량 143mm를 보였었고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48.5mm로 저희는 강우 강도가 있었습니다. 당일 1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3시간 만에 유동천 홍수경보가 발령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피해 내용은 보시는 이제 교량 상판 고동치마가 21에서 35cm가 발생했고 당시 발빠른 어떤 그 주민 신고와 경찰의 대응에 의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원인으로서는 그 교각 4개소의 하부기초가 쇄골로 인해서 치마로 인해서 교대가 이제 내려앉은 그런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가 바로 그 긴급 전면 통제를 하고 하부 통행을 제한하였으며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신호체계 개편, 통행제한 안내, 시내버스 우회 등 지금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께 안내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최우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침수, 침하 원인과 보수 보강 또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내지는 철거 후 재가설을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교량을 이제 재가설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램 노선이 어차피 철거 후 재가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가설하게 되면 이거 같이 저희들이 좀 병행해서 그 교량을 신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같고요. 소요 기간은 약 3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교통량이라든지 교량 재가설 설치 기간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가교가 좀 설치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4차로로 해서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가교 놓는 데는 오기 기간이 끝나면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면을 놓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계신 위치는 한 요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교량이 부교 신교에서 이제 교량 그 8차선에 하류쪽으로 이제 부교가 되겠고요. 네. 보시면 이 치마된 단서가 여기 네, 보이는 예, 여기가 되겠고 네. 또 이제 두 개가 이제 그 부교 요게 이제 신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교 부분도 치마가 여기 보시면 약 한 21cm 이렇게 지금 현상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램이 이쪽으로 지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향후 공사라든지 과교로를 양편으로 해서 당초 8차선이었습니다만 한 4차선 규모로 해서 상하류로 이렇게 좀 개설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교통 우회 계획은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로 해서 3개의 어떤 안으로 해갖고 우회가 되도록 현재 교통 우회 대책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국도이면서도 국화천인데도 현재 아쉽게도 이제 그 자연재해 복구 지침에는 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전액 그 저희 시 부담으로 가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이제 신교량이었는데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가교도 또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좀 재정적 부담이 좀 있습니다. 좀 내담되지만 이제 국화천이라든지 국도 뭐 이런 건 좀 감안하셔서 좀 그 어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런 거 좀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기초 세굴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그 1970년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그 기초를 할 때는 파이브에서 이제 안반까지 이제 기초를 받고 기초를 올리는데 70년도에 때는 확대 파일 없이 확대 기초 형태로 해서 교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량이라든지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많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밑에가 이제 팽기면서 이게 좀 이렇게 침하된 그런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요번 이제 집중호우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물살이 세다 보니까 물살이 닫힌 물이 쓸려가지고 밑에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중 검사를 해봤더니 네. 30에서 50cm 많은 것은 6m 정도가 이렇게 세분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깊이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보이는 수심이 이게 이제 3m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3m나요? 예예. 예. 약간 보이는데. 네네.
정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네. 시민의 신고로 네, 네. 빨리 초동 조치가 이루어졌네요. 네. 이렇게 하고 또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이렇게 조치가 돼서 그냥 김영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시 가두 설치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다리를 제대로 놓는데 한 4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임시 가두가 한 4년 정도 버틸 수 있나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설치하는 데는 한 4개월이면 금강위원청 하천 조명과 이렇게 특화하고 그러면은 실제 시공은 한 3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6만 대 정도 지나가는 이 위에는 태풍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를 지금 신문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막 보통 많이 막힌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동천에 약 교량이 16개가 있습니다. 아, 16개 나왔어요? 예, 예. 우리 삼다천에 약 63개 교량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40년 이상 된 것이 약 한 60개 정도가 돼서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에 이 유등교 건축 시기에 비슷하게 지어진 네. 다리들은 비슷하게 예. 중복을 했을 예. 거고 무사한 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도 70년대 지어가지고 오래 버텼네. 74년대 진짜 오래됐고 그 정도 오래 버텼다. 반세기를 버텼으니까 그죠? 오래 쓰기는 좀 네. 바꿀 때가 되게 됐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국비 지원이나 아니면 국비 지원 아예 안 되는 거고 특별세 지원 정도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특별 지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 실장님을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좀 유동 지정하고 잘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